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고요. 대부분 지역으로 안개가 아주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가시거리 150m, 진주 160m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이 200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반드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머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또이 먼지는 쉽사리 거치지 않으면서 당분간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자체는 맑게 개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뿌옇고요, 낮에도 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해안을 제외하고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구도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을 비롯해서 대부분 영하 4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한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